새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하늘 안에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거랍니다. 오늘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 스타들도 좋은 분들 많이 모셨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주 월요일날 생방송을 진행하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의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요. 아, 제가 찬양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태플린 부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찬양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태플린 부속이라고 하면요, 말씀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씀의 합이라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찬양하신 김경철 목사님께서 작곡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말씀으로 많이 작곡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지금 깜빡 우리 짝꿍이 순서를 잊어버렸나봐요. 옆에 있어야 할 짝꿍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갔다 오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짝꿍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같이 첫 번째 찬양 오프닝 찬양을 하고 나서 같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스타디오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내가 너무 당황했잖아요. 네, 이분은 작곡하시면서 복음성가 찬양하시는 분인데 원래 좀 특별한 분이시더라고요. 옛날에 같은 대학 동료 교수였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단한 유명한 발레리노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도 아니죠. 딱 갔는데 의사들이 보고 가망이 없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시트를 탁 덮어놓고 시체실로 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의 부인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요? 부인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이 내쫓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죽이냐고 난리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요? 이 사람이 병원 원장 조카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놀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의사들이 당직하는 의사들 원장님도 퇴근하셨다 다시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잘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뻥을 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원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족보였었는데 그런 사모님의 지혜를 인해가지고 그것도 사모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을 역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청구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신학을 하시고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찬양 사역자를 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찬양 기도를 하러 제가 갔다가 그곳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음악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음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뭔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했는데 귀한 분을 만나서 같이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첫 번째 찬양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스타들에 계신 모든 분들께 에바나의 축복 역사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 작곡하신 시편 23편의 말씀과 그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놓치는 기도가 있지요. 오늘을 위한 기도 같이 함께 연결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합니다. 가사에 설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영양파 하지 않고 사랑
우리 최민희 집사님인데 가끔 우리 방송에 오셔서 우리 섬겨주십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영등포 광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는 노숙자 분들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분들 저희가 케어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오가는 시민들한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모르고 못 오시는 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날 밤에 하시는데 가끔 오셔가지고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봉사해주는 귀한 분이어서 제가 방송에 가끔 모시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우리 최민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 노래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지나
눈물을 흘렸겠지.
아가가 임신했을 때 아가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려낸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고, 그래서 찬양 사역을, 찬양 간증을 많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분을 모실까 해요. 우리 정미옥 장미옥 집사님인데 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네, 원래 상명대에서인가요? 연극영화과 나오셔가지고 전공을 하셔서 우리 세계적인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출연도 하셨고, 우리가 또 연극 사우나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연극 사우나에서도 출연하시고 계셨는데 요즘에는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현재는 예술종합융합연구소에 소속 강사로서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귀한 워십을 보여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워십이 아니라 뮤지컬식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인데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12년 동안 흘렸던을 알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붙들고 치료받는 과정의 그 애달픔과 간구, 믿음을 우리가 뮤지컬 워십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작 우리 뮤지컬 나왔을 때 우리 정명 집사님이 공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안녕히 계세요.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아, 연기를 전공하다 보니까 몸으로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표정에서 동작 하나하나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춤이라는 건 우리가 몸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그냥 워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몸돌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또한 이제 라이브로 옆에서 음악 소리가 난 거는 방금 전에 노래를 부르셨던 우리 최민희 집사님께서 즉석에서 또 라이브를 계셔가지고 많이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치료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조그만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럴까? 그럴까? 그러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런 줄 알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합니다. 이 시간은 5분 메시지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목사님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요 4살 때 천자문을 다 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16살 때 고등학교를 스스로 졸업하셨어요. 나는 공부 못했는데 턱걸이로 교수된 것 같아. 이분 몸은 너무 부러워. 근데 내가 확인했나? 본인의 간증 속에 들었지 뭐. 간증이 들었어요. 아무튼 귀한 분인데 어느 날 어렸을 때는 일찍 졸업하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큰 우리의 죄종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목사님 되기까지 됐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면서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숨만 겨우 쉬고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있었는데 너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구르다가 침대에서 뚝 떨어졌는데 아래서 쿵 소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을 옮긴다는 것이 그 근처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침수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유명한 김남숙 씨가 우리나라의 침 유명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침을 두 방 딱 못 참아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어머님도 일찍 어렸을 때에 목사님을 두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려서 나는 어른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의사가 돼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옛날 생각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준 그 선생님한테 가서 3일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저 좀 제자로 삼아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때를 썼대요. 근데 바로 누가 아무나 제자 삼아주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끈기가 있고 오기가 있으시더라고요. 3일 동안 가셔서 거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침수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그 침을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 병원에 못 가는 분들 침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 이게 부흥 집회도 많이 하셔요. 또 우리 방송에 또 다른 사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오늘도 방송국에 오시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5분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간증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5분 메시지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일주일에 걸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지으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없이 베푸셨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이 모든 천하와 그것을 다스리게 한 인간들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셨던 것.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은혜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던 그 천하 만물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스스로 자찬하셨던 만큼에 그 어떤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내 손으로 창조한 저 인간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속에서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범죄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보시기에 안타깝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아직 이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변에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또한 내 주변에 어려운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 거기에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는 그 속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어떤 데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서 보신다면 아주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 저는 가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끔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사랑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사랑이 뭡니까? 그런데 아직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뭐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것이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지. 처음 아가가 내 품속에 안겼을 때 그 행복감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사랑이냐 하면은 그 속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 부모가 금방 태어난 자녀에게 그 아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는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점점 자라나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자라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폐색되어나 미움이 쌓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이 만드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일곱 번씩이나 그렇게 자찬을 하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목적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구원받으려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잘못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저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의 회복이.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이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꿈도 희망도 없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목숨을 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아픈 상처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조건을 달려고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맡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떤 네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그분의 답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장래에도 늘 그분의 계신 그 뜻을 위해서 그 숭고하신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라면입니다. 신라면도 아니고 짬뽕라면도 아니고 김치라면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라면.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매주 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성기가 나름의 사랑의 콘서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의정부의 창대 일일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살리, 거기 승봉기도원, 또 실로암 선교회라든가 그리고 또 매주 올림픽병원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의 우리 찬양 들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의 찬양을 항상 들어도 아주 씩씩하고 방명있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성시 낭독이 있는데요. 네. 아, 오늘은 제가 다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시 낭송가는 아니고 시인도 아니십니다. 원래는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 사모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조금 일찍 먼저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잘 나가고 종합병원이라고 집회하고 크게 하셨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잘 나갔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갔으니까 그랬는데 고난이 일기라고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오로지 의지할 것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저희 영등포 광야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 목사님이 성시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성시 낭독을 하시는 너무나 목소리가 아름다우시고 은혜스러워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송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 최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심을 보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주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들께 낭송해드릴 낭송은 10편 46편 말씀입니다. 조영림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귀한 은혜의 시간 성시 10편 46편
말씀을 우리가 고운 목소리로 낭송을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특별한 무대입니다. 아,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연주 하모니카 합주 시간인데요. 좀 화려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하모니카 팀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세 자매 하모니카 항상 부르라 그래가지고 세 자매가 오시나 그랬어요. 세 자매가 아니라 세 자매입니다. 하모니카로 한 몸이 되어서 음악을 봉사하는 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모시고 귀한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는데 일단 세팅할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입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셔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는요, 하모니카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소외된 분들이라든가, 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서 음악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분이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하모니카만, 하나만 하모니카인 줄 알았더니, 특별한 하모니카도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된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코드로서, 양승혜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서 허선자 선생님. 그 다음에 퍼스트로서 김용근, 이종숙, 김혜라님. 그 다음에 세컨으로 윤종숙, 이남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 귀한 분을 소개할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 코드 양승혜 선생님. 제가 이쪽에서 카메라 잡아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맨 저쪽에 계신 카모니카가 좀 특별해서 제가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넌 이런 하모니카 처음 봤어요. 화면 잡혀주시나요? 어우, 네. 하모니카가 이런 것도 있군요. 아, 그래서 합주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코드로 양승혜 선생님을 알았는데, 자, 이분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분이 여러분들 MBC 드라마 2004년도인가 됐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죠? 2004년도에 그 유명한 불새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네, 그 거기에 이게 상징맞게 불새 막 이렇게 날아든 새이잖아요. 그것을 그리신 화가 우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그때 말이에요. 이서진하고 이은주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벌써 2004년 십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최우수 연기상도 받고 또 커피상도 받았지 아마? 네,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때 취미로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하시고 또 좋은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곡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 두 번째 곡은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함께 연주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연주 속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여지는 곡목은 여기에 모인 우리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의 콘서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이 방송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실로암으로 합창 부르면서 오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의 축복의 메시지대로 에바다의 축복과 함께 10회 23편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